Namaste, I am Suho from EXO.저로서는 일단 좀 항상 수호와 진규면이 아니라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닌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저 자신을 많이 뭐 없애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. 가수로서는 이제 또 엑소로 데뷔했기 때문에 엑소로 할 동안 엑소 수호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12년이 넘었는데 12년 동안 제가 느끼고 받았던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진규면으로서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배우와 뭐 이런 가수 연애 활동에 대해서 다 잊고 저 길가에 있는 돌처럼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존재하려고 노력합니다.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실 때 되게 힘 많이 나는데 특히 좀 제가 콘서트 투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엑소와 제 노래를 열창해 주실 때 이게 그냥 뭐 소리를 지르는 거 함성 소리도 너무 힘나지만 한국 팬분들도 그렇지만 또 해외 팬분들이 한국어 노래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실 때 좀 많이 힘이 나고 영감도 오는 것 같습니다. 연기를 하면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표현한다는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또 작가님이 써주신 그리고 감독님께서 찍으신 그 드라마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정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한 그 그림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노래할 때는 물론 같은 밴드 친구들, 스태프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많이 그림을 그리고 생각한 걸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더 엄격하게 또 제가 준비한 거, 아니 그걸 준비할 때부터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연할 때도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정선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앨범들 자화상 그리스도의 이제 세 번째 챕터 3인 건데 일찍 이 집을 다 담으면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담았고 더 많이 담았고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그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랑과 춤춘 사랑 관계 또 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생각을 더 많이 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콘서트도 있다 보니까 좀 콘서트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많이 하고 거기에 또 포커스를 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는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좀 더 여유롭게 하지 않았을까. 쉬는 동안에는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가고 관시 관람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이제 하이킹 같은 걸 하고 있는 트레킹 하이킹이 생각보다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냥 올라갈 때 정상적으로는 저기 빨리 올라가자라는 딱 한 가지 목표점이 정확하게 있고 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다른 걸 다 잊을 수 있는 좋은 액티비티인 것 같고요. 음식적으로는 최근에 쿠바 음식, 멕시칸 음식을 좀 오리지널 로컬 푸드로 먹어봤는데 미국에서 먹었죠. 상당히 맛있더라고요.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손으로 전통 음식 먹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 있습니다. 세 단어로는 이제 꿈, 청춘, 사랑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. 항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최근에 나온 앨범 타이틀곡 불러야겠죠. I'm so strong on my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.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저번에 예능 촬영을 가고 인도 방문을 했었죠. 그때 이제 또 K-POP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제
제 사진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사진을, 본인 가족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당연한 게 아닐까. 인도, 내 인도 처음 봤는데 재미있었어요. 정말 전 세계인 엑소엘들 만나고 싶은데 이번에 인도에 있는 엑소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아프신 시간 저한테 내줘서 너무 고맙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인도로 가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